긴 장마와 태풍으로 잘 익은 열매가 다 떨어져서 농가에 피해가 컸는데 이것도 모자라 이제는 열매가 물을 먹어 갈라지는 피해도 생기고 있습니다. 여기에 병충해까지 늘어서 추석을 앞두고 과수농가 속에 타들어가는 상황입니다. 이용식 기자입니다. 충북 보은의 한 대추 농장입니다. 겉이 갈라지고 터져 상품성을 잃은 대추가 여기저기 달려 있습니다. 수분 함량이 많아서 생긴 열과 피해입니다.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폐기 처분해야 되는 농가에 상당한 피해가 되고 있습니다. 꽃이 필 무렵 잦은 비로 수정이 안돼 열매가 예년의 70%밖에 안 달렸는데 그나마 열린 것들도 갈라지고 쪼개지는 겁니다. 추석 대표 과일인 배와 사과도 비슷한 상황입니다. 다 익은 배는 가운데가 쩍 갈라졌고 터진 곳이 시커멓게 썩고 있습니다. 씌워둔 봉지를 벗길 때마다 농민 속은 타들어갑니다. 몇 개씩 달린 거 수확하려고 까보니까 열과연성이 많아가지고 참 답답한 마음이에요. 사과 농장은 잦은 비로 탄저병까지 겹쳤습니다. 동전 모양으로 까만 점이 생겨 썩어가고 있습니다. 10개 중 3개는 병에 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. 예년에 비해서 추석 출하 물량도 거의 반 이상 줄었다고 보면 됩니다. 열과 피해는 최근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아직 집계도 안된 상황. 봄철 냉해에 이어 여름철 긴 장마와 잦은 태풍까지 이상 기후의 피해로 결실의 계절 농민들은 때 아닌 보릿고개를 겪는 심정입니다. SBS 이용식입니다.